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사역 쭉 하면서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들의 간절한 갈망이 하나 있다면 주님 사랑 발견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또 주님 사랑과 같이 달려가고 또 주님 사랑 누리고 또 주님 사랑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잘 안 돼요. 그렇죠? 사역이 너무 안 되면 안 돼서 힘들고 너무 또 잘 되면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힘들고 재정이 어려워서도 힘들고 재정이 많아서도 힘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아 보신 적은 없군요. 잘 모르겠어요. 그 많아서 힘든 게 어떤 건지. 근데 그 모든 거 영역에 사실은 저희들의 이 뭐 백년도 못 사는 요 땅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가장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냥 주님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도, 사역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럼 뭐 제자훈련 사역이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믿음은 있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제자로 쓸 거다. 이 그룹이 제자로 쓸 거다. 라는 믿음 가지고 했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얼마 안 걸립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지 제자 훈련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24시간 365일 3년이 넘은 시간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고 하시면서도 한 명이 좀 그랬고 그거에 비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한 3, 4시간 성경 피고 씨름하는 것이 제자 훈련일까 이런 생각들. 아,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위 시간의 양으로 볼 때도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들의 착각은 신학을 하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나면 내가 제자라고 착각합니다. 제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제자만이 제자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또 이렇게 막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다. 해가지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은사주의에도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과 유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막 모든 기도에 그냥 기름 부음, 기름자가 다 들어가고 밥을 먹을 때도 기름을 부어 먹고 하다못해 참기름이라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뭐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하면 또 거기에 취해버려요. 그러면은 경건 생활에는 빵점인데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단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사역자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아, 그분 이제 여러분 표현으로 아, 그분 용해. 여러분 용하단 표현인데 점쟁이들한테 쓰는 건데. 그래서 막 뭐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 받고 싶은데 예언해 주세요. 뭐 막 하는데. 이것도 어느 시즌이 딱 지나면 뭐랄까 이게 혹사당하는 느낌? 무슨 이렇게 동전 넣으면 기도가 막 나오는 무슨 프레어 머신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전혀 준비도 안 되고 그 기도해 줄 마음도 없는데 받아봐 용해 그러면서 다 내고는 뭘까 이건 뭐 이런 생각들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싫어요. 이제 이런 막 싫어. 그리고 딱 돌리면 이제 딱 이 브래드 TV 같은 뭔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단계에 확 이제 끌어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물론 이스라엘처럼 배워야죠. 알아야 하고, 또 어떤 분은 막 사회 정의, 막 공의, 막 이런 막 부르짖으면서 그쪽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가 어떤 분에게 확 들어오면 여기에 또 한번 확 심취하게 되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동안 이걸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자라다가 막 성령의 어떤 것이 확 풀리면 어떻게든 안수를 하고 싶어요. 사역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회를 하고 필요 없는데도 오늘 기도 받으실 사람 나오십시오. 뭐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이런 사역들을 하는 어떤 그런 곳에 막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이런 표현 좀 쓰겠습니다. 계시적 차원의 깨달음이 오면 이건 세상을 바꿀 진리야 이러면서 자기 확신에 막 차게 돼요. 근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매 세대마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루터 형님이 저기 있는데 저 형님도 이제 초기에는 로마서 강의를 엄청 하시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막 야고보서 강의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신칭의를 너무 말해버렸더니 사람들이 행함이 다 죽어버렸을 때 그때 후회함. 그러면서 나중에 야고보서를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죠.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전진시키고 깊게 하고 구비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메신저로 쓰신 사람들,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이제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그렇게 내가 맡은 진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것만이 전부라고 또 거기에 고착돼버리는 한계가 있어요. 매 세대마다 그래서 앞선 세대 또 메신저 그룹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진리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패턴이 기독교 인류 역사에도 늘 있었습니다.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세운 종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기존 기득권 종교 세력 좀 이런 말 피니까 좀 죄송하네요. 어쨌든 그런 분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직은 이제 기존의 분들의 세력이 강하니까 이분들은 항상 뭐 이단이네 뭐네 하여튼 엄청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해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인정하게 되고 나중엔 여기가 쇠퇴하고 여기가 올라서면 여기가 또 새로운 갑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일어날 때 또 이상하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분이 또 여기를 핍박하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롭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지금 부르심이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못 가본 지 거의 10년이 넘었고 이제 중동권의 이제 난민 교회들 또 그들과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한테 제가 하는 사역은 별로인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랑하는데 내가 무슨 막 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난민들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또 구원과 추수의 은혜를 하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교회 개척자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일들이 참 놀랐거든요. 오늘 말하고 싶은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네 가지 방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꺼이 몸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70이고 80 뭐 강건하면 그리고 요즘은 이제 100세를 넘게 사시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10년 단위로 또 5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의 영역으로 계속 이끄신다 해도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진리에 다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대한 영맥이라는 단어를 좀 써볼게요. 이렇게 광맥도 있고 수맥도 있듯이 저는 분명히 영맥이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각기 자기가 이 영맥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산을 파내는 도구들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호미 들고 막 여기 이렇게 파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구는 곡괭이지 해가지고 딱 갖고 와가지고 막 곡괭이 엄청 파면서 평생 파는데 영맥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대한 산을 요만큼 조금 파다가 그냥 부고 소식 알립니다. 어떤 분은 성이 안 차니까 포크레인 같은 거 동원해서 막 이렇게 막 진리를 파내는 양이 달라. 근데 인간의 육체의 수명이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산맥에 요만큼 파고 와 진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또 가십니다. 도대체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이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세대마다 새로운 진리를 맡았던 사역자나 공동체가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 때는 되게 겸손해요. 근데 이제 안정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날개를 피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또 이렇게 고착화가 되는 것이 늘 반복됐기 때문에 우린 과거의 진리의 역사에서 좀 배울 필요도 있다고 믿습니다. 겸손히 계속해서 또 진리의 영역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 번째를 19절에 보면 그 넓이, 너비라고 하는 how wide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곰곰이 좀 묵상해봤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또 사례가 사라로 바뀌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열방의 열국의 아비 어미의 이름으로 이제 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렇고 한 민족도 그렇고 넓어져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주님께 좀 늦게 돌아오신 분들, 주님께 좀 늦게 데뷔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제 그걸 보면 만약에 쉬운 살에 주님께 돌아오셨다면 50년을 꽉 이분을 붙잡고 있었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넓어지려면 하나님이 주로 어떤 부분을 사용하십니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요. 두들겨 패세요. 막 중보기도 제목 내시죠. 이제 막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도해보면 그냥 주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놔둬야 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주님이 죽이시려고 작정하시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는 해드리지만 주님이 죽이고 싶으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무조건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잘 내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여러분 여기 안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채워놨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죽이고 싶으시겠어요? 내 자녀들을 그렇게 더럽히고 세상에 개똥철학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다 깨트려버리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극한 거절, 가난, 핍박, 오해, 이간질, 수군거림 주님이 쓰시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부부관계로 치면 그 아말렉 같은 남편의 그 완고함, 이세벨 같은 그 음흉한 아내의 조종함. 원래 하나님이 여성을 잘 돕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도움의 능력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그 능력으로 누굴 잡습니까? 애들을 잡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녀들을 손 안 대면 안 될수록 애들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성들의 죄성과 약함이에요. 원래 에제르란 그 동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쓰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더 우월한 존재가 열등한 저희들을 돕는데 전 솔직히 인정합니다. 멀티가 제잖아요. 여성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뭐 막 음식 하시면서 전화 받으시면서 막 이렇게 발로 걸레질 하면서 애 신경 쓰면서 막 뭐 누가 오면 택배 놓고 가세요 이러면 이렇게 다 하는데 남자들은 절대 안 되거든요. 일단 기능적으로도 여러분이 절대 우월해요.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육체의 힘까지 셌다면 뭐 저희는 뭐 종족 번식 외에는 그다음 뭐 이렇게 사용할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여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성의 섬세함, 잘 살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아기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애가 밤에 조금이라도 울면 엄마들은 금방 깨거든요? 아빠들은요? 세상 모르고 자요. 주님이 오셔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그게 왜? 물론 둔한 것도 있고, 그 섬세한 이런 지각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타락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은 쉽게 우울증에 걸리는 약한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갱년기 화이팅 우리 누님들 화이팅 그러니까 갱년기 뭐 그런 거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산후 우울증부터 여성들이 겪는 그 고통 그 습관적인 두려움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늘 느낀 아니면 여성 존재적으로 느끼는 그런 모든 건 남성들이 이해 못하죠. 그래서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고 이렇게 말하면 잘 이렇게 됐었을 때가 타락 전의 아담과 하와였는데 타락 후에 난 다음에는 이제는 여성들의 조언을 남성들이 듣습니까? 그런 분 만나셨다면 할렐루야고요. 대부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충성됨과 이런 신실함이 고집으로 바뀌거든요. 남성의 죄성은.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자는요. 정말 복을 받으신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이 남성을 얼마나 다루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DTS나 이런 막 그런데 다녀오시면 왜 현실 교회에 적응이 안 되냐면 결혼도 왜 자매들이 잘 못하냐면 너무 훌륭한 강사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수십 년을 다룬받은 남성들이 강사로 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오면
우리 교회 오빠들은 별로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근데 20대, 30대 때 그렇게 깎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원석들을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넓이를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1차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이제 가족이죠. 오빠 믿지 말에 속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여성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결혼 생활이 그냥 쉽기만 하셨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여성들은 남편의 그 벽과 같은. 근데 차라리 벽은 공격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벽이면 낫겠어. 근데 예, 네, 힘들죠. 또 반대로 또 남성들은 너무 막 이렇게 한눈에 반해서 막 결혼했는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애도 혼내면서 아빠도 남편도 혼내는 살다 이런 여자였나? 이런 할 정도로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깎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획한 대로 아들, 딸들이 나오던가요? 이름은 다윗으로 지어놨는데 골리앗들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솔로몬으로 지어놨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안 담고 여성 편력만 닮아가지고 이놈 자식이 반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또 남편이랑 저 너무 사랑해서 막 줄줄이 애 셋, 아들만 셋, 넷 막 나보시면 어떠세요? 뭐 아들 셋 엄마 카페에는 그런 말도 있던데 천국에 그냥 들여보내실 거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말 안 듣는 남자 넷이 있다. 그런 말씀 막 하시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아들 셋, 말 안 듣는 첫째 아들까지 넷을 키운 여성들의 넓이는요, 달라요. 이게 강제로 넓혀진 건 솔직히 있죠. 얼마나 울고 새벽 기도 가서 막 철야 기도 가서 막 하나님께 일러도 안 돼, 막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도 안 돼, 막 간구해도 안 돼, 어디 해병대 캠프를 보내도 안 돼, 막. 그쵸, 안 되죠. 이 1차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역자들 여기 계시면 동의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야, 내가 뭐 세계 선교와 뭐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멋진 교회 공동체를 만들리라, 그 교회 개척 딱 했더니, 오시는 분들은 거의 아둘람굴 수준에,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나는 라헬을 좋아했어. 막 이상은 높아. 막 열방 선교회, 막 이스라엘 구하네, 북한과 막 이 땅 다음 세대와 막 어마어마한데 라헬은 애를 잘 못 낳아요. 누가? 내 앞에는 황소라는 이름의 레아만 애를 막 엄청나.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상은 이상일 뿐 사실 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아들 대부분을 이 여자가 낳거든요. 아, 그 레아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꿈꾸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넓이를 넓히게 하신 하나님 첫 번째 방법으로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레아 싫어, 나는. 야곱의 입장에서. 근데 왜 밤마다 레아가 들어와? 이런 거. 레아를 사랑하는데 이 여성은 참 순풍순풍 잘 나. 성공률이 꽤 높아. 근데 줄줄이 났다. 그 라헬은 딱 아들 둘 낳고 죽었어. 이상은 원래 그래요. 나는 정말 라헬이고 싶은데 레아만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뭐 이스라엘 많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둘람을 거기가 뭐 편하던가요? 막 이렇게 좁게 가고 막 거기서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이 깨진 사람들, 뭐 빚진 자들, 하여튼 도망자들 그런 사람 다 모였잖아요. 그런 공동체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맨날 싸워요. 야, 이 년아! 하면서 막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왜 돈 안 갚아! 뭐 이런 거! 아, 나는 세계선교 이스라엘 얘기하고 싶은데 돈 안 갚아라! 하면서 막 이런 거 싸우고, 막. 이제 이런 게 부어져야 우리는 넓어지게 됩니다. 안 그런가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주님 10대 때 만나서 좀 이렇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러시아 선교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선교지가 서울이라고 하셨던 어떤 그런 말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부터 한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지만
지금 러시아 못 가고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러시아를 막 공부하고 영어를 하고 했을까? 뭐 러시아 빼고는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 또 중국에 있다 왔고 또 갔다 오니까 이제 중동 난민들을 보게 하시면서 또 한국에서 탈북민들 섬기게 하시면서 도무지 제가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슨 시험 문제 내듯 갖다 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초창기에는 와 중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에 저도 매료됐어요. 와 완전 부흥이나 중국 교회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좀 이제 말이 통하고 이제 배신 정말 몇번 당하고 막저 베이스 몇개 사라지고 막 이런 거 경험해 보니까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한 4년 차쯤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선교사가 힘들어서 철수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솔직히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어로 하면 쪽팔린 거죠. 그런 분 보셨어요? 주변 선교사님 중에? 힘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써봤어요. 비자가 거절되면 되겠지 하면서 정말 머리를 좀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한 현지 형제가 사장님이죠. 저한테 찾아와서 비자 필요하지 않으세요? 요번에 저희 회사에 외국인 PO가 하나 났는데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절대 요청도 안 했어요. 근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뭐 서류 다 드렸어요. 근데 뭐한 1년쯤 나오려나 했더니 2년짜리가 나온 거죠. 안 되겠다. 2년 동안은 비자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럼 현장 검거다. 진짜 열심히 심지어 공안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전도를 막, 막 예수님 전하고 있는데 그냥 가요. 그 제가 이렇게 동역했던 그 가정교회 네트워크는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써도 삼중 보안이라는 식으로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이 그때쯤 던지시더라고요. 세진아, 너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오. 아니 그 말에 예스라고 대답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배신을 막 계속 줄줄이 당하고 있었고. 이용당한, 선교사들 이용해 먹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막몇번 당하니까, 이 땅이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리고 막, 저희가 이제 또 기도의 집에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사역이 없는 날은 여기서 계속 하나의 얼굴 보면서 예배하고 중보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도 거의 10시간 가까이 이 땅을 예배하고 중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막, 아무리 기도해도 이 땅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이 들 때, 선교사님들은 줄줄이 추방당하고 베이스들은 다 엎어지고 뭐 그럴 때 말이에요. 여기 신혜 선교사님 중국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죠? 근데 그때 주님이 던지시더라고요. 생명을 내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좀 아직 다 포기된 건 아닌데 뭐 그때는 더 했죠. 차세대 한국 교회 지도자 뭐 10인 안에 선정되는 게제 꿈이었고 큰 교회 막 해가지고 가오 있게 사역하는. 이건 야망이었지 비전은 아닌데, 근데 그걸 꿈꿔요, 대부분의 남자 사역자들은, 저희 수컷들은 원래. 야망이 되게 커요. 그게 또 하나님 주신 어떤 거기도 하고요. 이게 포기가 잘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잘 해가지고, 또 이렇게 딱 인정받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거 다 깨시더라고요. 근데 참 아팠어요. 이제 나는 유명해질 시간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고, 여기서는 이름 없는 선교사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방 막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가다 보면, 야, 이런 데서 사고 나면 시체도 못 찾겠다. 뭐 사고 난 줄도 모르겠다. 그런 데만 가보면 되게 두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스라고 대답했을 때부터 제 안에 그냥 그 땅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어떠한 놀라운 비밀스러운 경험이 제 안에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 이제 그냥 비자도 계속 해결되고, 또다될 때쯤 되면 또 그냥 찾아와서 또막 2년짜리 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럼 해야겠다. 여기서 뼈를 묻겠으니까 하나님, 예, 네, 제가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계획은 또 다르더라고요. 넓이를 알려주신 저에게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한동안 이런 말씀, 막 이렇게 이사야 54장 말씀 막 떨어뜨려 주시면서 이제 철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안 됐어요. 여기서 목숨을 드리라고
하셔놓고서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면서 아내랑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이것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수를 하면서 사실 있어도 쫓겨났었을 겁니다. 철수를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단계 길이에 대한 이 가르침이 저희들에게 있었어요. 너희들의 거주의 주권도 나한테 있고 사역의 주권도 나에게 있고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누구를 섬길지 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으면 믿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 예배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국은 아니죠? 라고 했을 때 한국으로 일단 가라라고 하시는. 제가 여러분 선교사 파송 이제 예배 때 원래 선교사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다시는 한국에 안 들어올 겁니다.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파송되실 분. 다시 들어올 때 선교사로 선교사님들 그 있어요. 자진 철수를 했던 아니면 쫓겨났던 기간에 사역지를 박탈당한 이 박탈감이 너무 커서 한국에 들어와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느껴질 시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발 언제 또 나가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좀 아픔이에요. 이 땅에서 숨쉬는 것만으로 마치 전투지휘관이 전장에서 부하들 놔두고 나만 이렇게 편한 데 와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들어오면 이제 후원금 다 끊기는 건 당연. 왜냐하면 이상하게 현지에 가면 별로 일 안 해도 막 후원해 주시는데 여기선 일 되게 많이 해도 안 해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제가 2000년 초에도 터키에 있었지만 전 또 터키로 부르실 거라고 상상도 못해. 이젠 러시아이죠, 주님? 그래서 이렇게 먼지 툭툭 쌓인 이제 노어 사전과 이런 걸 다시 다 러시아어를 나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키에서 좀 콜링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봐야지라고 갔더니 제가 2000년 초에 사역했던 터키는 이제 그런 난민 이슈는 없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시리아, 막 이란 크리스천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이제 막 그 북이라크에서 IS 피해서 도망온 크리스천 난민들 예리지족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긍휼의 마음은 있었지만 뭐 제가 이분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걸 제가 기대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홀리할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설마 이들은 아니겠죠? 막 이렇게 했을 때 맞다라고 하셨을 때 충격이었어요. 사랑이 넓어졌으면 길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공간의 종교로 만들었던 몇몇 세대가 있습니다. 가령 중세교회 같은 중세교회도 흘러가야 하는데 막 으리으리한 막 이렇게 교회 건물 딱 지으면서 막 면제부 팔면서 재정 마련하고 이럴 때마다 교회와 이런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초대의 교회의 시절 때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을 때는 사랑의 기독교가 흘러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끼리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막 안 가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안 되니까 결국엔 순교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기독교인을 강제로 흩어버리셨죠. 흘러가야 되는데 사랑의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의 모델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 300년 이상의 그 기독교 대박해가 이제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사라져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때 로마는 길을 열심히 뚫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복음을 맡은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고 열방 곳곳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었지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길이를 우리는 실천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가 그 당시쯤 살았다면 뭐 로마 시대에 뉴스는 없었겠지만 뉴스가 만약에 맨날 있으면 헤드라인 첫 머리에 항상 아 이번 또 국경에서 고투족, 훈족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게 매일 그 뉴스로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매 세대마다 하이라이트 하는 종족들이 있어요. 이렇게 민족들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고 가길 원하셨는데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막 핍박이 끝났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뭐 이렇게 집도 하고 직업도 얻고 이제 좀 살만했는데 이 복음을 들고 가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 이방족 쪽으로 로마를 먹어버리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때 이제 기독교에 많은 혼합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족속들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뭐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유럽 전역이 어찌 됐든지 간에 교회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또 이제 유럽까지는 이 복음이 퍼졌지만
사도 바울이 땅끝으로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을 또 넘어서 유럽 전역에 또 복음이 퍼졌지만 더 이상 또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또 그 유럽 이 변방에 또 어떤 족속들을 일으키시냐면 바이킹 족제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형제 여러분들의 종교, 축구. 그 시작 우리 바이킹들이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정복전쟁에서 이렇게 적장의 이렇게 머리나 왕들의 머리를 베는 해골을 차고 놀았던 게 축구의 기원입니다. 그런 여러분, 해골 갖고 막 이렇게 축구하는 그런 종족에게 예수님 믿으세요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어렵죠. 유럽 전역이 기독교의 영향관에 들어갔지만 흘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못 갔죠. 해골 갖고, 너무 내 해골 갖고 놀 것 같아. 말하면서. 그때 몇 명, 선교계 기라선 같은 우리 형님들 중에 이제 뭐 세인트 패트릭 같은 이런 형님들은 아일랜드에 이제 노예로 잡혀갔다 도망쳐서 다시 순종하고 아일랜드로 가가지고 순종하며 가면서 선교 활동을 한 몇몇의 형님 누님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how wrong 이렇게 길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순종하는 세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처음에는 바이킹족이 유럽의 해안 연안가만 침략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아세요? 깊숙이 침투에 들어와서 유럽 전역을 쑥 때려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남자들은 거의 죽이고 여자들은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쁘면 아내 삼고 못생기면 노예 삼고. 근데 그때 잡혀갔던 여성들 대부분이 또 크리스찬이에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바이킹족들이 복음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패러다임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는 게 많아요.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만이 세계 최고, 또 이름도 뭐 세계 중심교회, 뭐 세계 제일교회, 이런. 뭐 일산 제일교회, 이런 특별. 하여튼 이상하게 한국은 뭐든지 제일과 중심을 넣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시기가 있죠, 우리에게도. 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또 그, 거기서 받아먹는. 너무 좋고 달콤하고.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던가요? 아니, 교회를 폄하, 디스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사역자님들 계시면 솔직히 저희도 인정하는 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한 개인의 사역자나 공동체가 이키핑 시켜줄 수 있는 진리의 한계는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같은 세대에 다른 색깔의 여러 공동체를 주시면서 양들 엉덩이 툭툭툭 치시면서 야, 이제는 이스라엘 배우러 브레드 TV 가라.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겠죠. 어떨 때는 거기서 앉아가지고 큐티, 말씀 묵상, 아 말씀 묵상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배울 수 있죠? 아니에요? 다시 가세요. 그런 것도 배우고 오세요. 찬양하는 뭐 왜 예배 때 손을 들어야 되는지, 뭐 찬양과 경배는 뭔지, 뭐 이런 아주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 이런 거 우리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럴 때는 너무 좋아요. 막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고 막. 그런데 이제 좀 성장하다 보면 뭔가 이걸로 안 돼. 여기서부터 이제 텐션이 있죠. 어디 다른 교회를 가서 뭘 배워요? 어? 브레드 TV 뭐예요? 빵집이에요? 뭐 이렇게 막. 어딜 가? 막 하면서 이렇게 사역자들의 질투심 막 이렇게. 이스라엘은 무슨 말? 하면서 막. 하지만 그거 아무리 막아도 요즘은 로컬 처치 패스터와 유튜브 패스터를 같이 섬기고 있다는 요즘. 다 인정해요, 사역자들도. 다 유튜브 패스터 되고 싶어 해요. 그게 뭘까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떨 때는, 막, 또 북한에 막, 모든 기도에 그냥 북한, 막. 근데, 하나님이 북한을 또 보게 하시지만, 하나님보다 북한을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된 단계에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노쾌하세요,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흘러가야 되는데 사실 북한에 막혀 있긴 해요. 그래서 요즘 위험성이 있어요. 민족주의 기독교로 막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통일을 해야죠. 여전히 저도 우리 민족 전체가 구원받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 하세요? 하세요. 우리 8천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대수로 밀리는 걸 쪽수로 다 한꺼번에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다 올라가야죠. 우리 너무 복음 늦게 받았어.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가신 거잖아요. 근데 한국과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나라들도 좀 사랑하시길 주여. 할 일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중국과 인도만 주 앞에 돌아오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빨리 놀래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어짐과 동시에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요. 공간의 종교로 바뀌면요 위험해져요. 오늘도 여기 오면서 뉴스 보니까 모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징역형 받으시고 뭐 공간의 종교로 만들어서 수백억 수천억짜리 공간 지어놓으니까 못 흘러가요. 그리고 교회 중심, 나 중심, 목사 중심 이렇게 그게 이제 그게 맞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건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 이게 좀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이 막 힘들게 일해서 막 십일조하고 감사원금하고 막 성경원금하고 막 그런 것의 대부분을 은행이 다 가져간다는 이 팩트 아세요? 교회 건축 막 천억짜리 해놓으면 100억짜리만 해도 한 달 이자가 억 단인데 뭐 하여튼 제가 자꾸 교회를 뒷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저희 성교 이름도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만나요. 정말 많은 교회들 만나요. 중동의 교회들도 그렇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악하지만 미성숙한 이 교회들을 좀 여전히 사랑하신 이 사랑의 흘러감을 저희 선교회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역자들의 미숙함이 있어요. 정말 열정만 뭐아 해가지고 막 열정만으로는 이미 복음 통일을 하실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막상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 성도들을 세울 어떤 것도 준비되지 못해요. 여러분 하다못해가 아니지만 어쨌든 자영업 하셔서 뭐 카페나 식당 하나 차리시라도 얼마나 준비하고 하세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다 건물 주세요? 우리도 얼마나 영혼을 섬기는 건데 얼마나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치열함이 없고 열정만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세대마다 막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흘러가라. 이건 머물러 있지 마라. 물론 성막 같은 거 막 보여주셨지만 성전을 보여주셨지만 나중에 그 성전도 훼파되고 지금 이 운동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흘러가야 된다고.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이제 원유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이렇게 그 주님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의 정체성은 코리안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천국인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끝은 종말과 재림을 향하여서 가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이사야 19장에 있는 그 나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열방에 그래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도 저희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기도도 흘러가야 됩니다. 한국이 한동안 기도운동을 엄청 자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막 리더들이 한국에 와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의 오살리 기도는 아니야. 안다. 조용기 목사님 아니야. 안다 그럼 난리가 나요. 아니 내가 아는 건 그냥 안다는 거야. 어떻게 패스터 조를 아니 하면서 막 이렇게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지만 그 기도가 흘러가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에만 머물렀어요. 그렇죠? 우리 남편의 어떤 승진, 건강, 우리 자녀의 보호, 결혼, 취업. 근데 일찌감치 그런 걸 뛰어넘어서 제가 에티오피아 캄팔라 수도 캄팔라 꼭대기에 있는 그 기도의 집을 가보니까 기도의 정말 기도산이에요. 건물은 거의 없는데 거기에서 우간다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동시에 세워놓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그분들이 열정을 봤어요. 일찌감치 기도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심 국가 역할을 하더라고요. 기도도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높이인데요.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수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브레드TV의 부르심처럼 이스라엘과 이 중동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흘려보냄도 있지만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대한 성장과 성숙과 갈망도 높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와 사랑과 이것이 빠지면요 나중에는요 복음과 정말 어떤 이런 것이 빠지고 사랑과 박애와 긍휼만 베푸다가 그냥 구호단체로 바뀌는 단체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같이 출발해요. 너무 그리스도와 주님 사랑하고 하지만 여러분 일단 난민 돕기 시작하고 막 전문적으로 구호활동하다 보면요.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 한 장 필 시간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하루에도 막 아침부터 막 밤새 줄 서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나눠주는 건 처음에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이게 주님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 높이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내용이 천국을 바라는 이 모든 것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없으면 이것이요 결국에는 짐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거의 막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오다 못해 뭐 줄넘기를 할 정도로 높아져야 돼요.
사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아니 그 전에 이미 주님께 향하여서 극도의 높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기 샤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골방을 통해서 주님, 내 영은 내가 하는 일은 영상을 만들고 뭐 어떤 뭐 소식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소개하고 이런 걸 지금 하지만 내 영은요 계속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고도가 낮으니까 밑에서 그냥 돌만 던져도 맞아요. 아! 이러면. 근데 독수리는 막 화살이 도달하지 못할 고도로 올라가 버리면 되거든요. 영적 공격을 요 밑에 낮은 수준에 있다 보면 이렇게 던져도 돌만 던져도 맞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면 극도에 어떻게 보면 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부르심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 이게 브랜드 TV에서 할 얘기 아닌데 자르셔도 돼요. 저 자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사역이 나보다 우선이, 아니 주님보다 우선이 되는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차라리 안 될 때는 되게 겸손하거든요. 근데 막 이제 다 브랜드 TV를 알아. 그리고 막 뭐만 하면 막 모여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주님보단 사역이 더 보인. 근데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넓이의 길이를요,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이와 깊이는 동일합니다. 열방을 다니면서 막 세계 선교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각 나라마다 무슨 집회를 하고 막 이런 것도 넓어질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아픈 자녀에게 딱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한 사람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처음에 미쳐버리겠죠. 나는 나가서 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 막. 한국은요, 많은 선교단체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잘 못해요. 내가 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 선교회 간사를 여기서 문서 작업하고 있어. 근데 여기가 열방이고 열방이 골방이어야 해요. 그래서 높이와 깊이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릇으로서도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로서도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믿는 건 인간이 깊이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깊이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실까요? 십자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의 그 위, 수직적인 삶이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그 수평적인 삶이, 그래서 그 친밀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어요. 사역하는 삶의 날.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수직적인 것은 높이와 깊이고 이건 넓이와 길이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수직적인 것이 주님께 드로잉 너 일로 와봐 하면서 이렇게 좀 사역도 잠깐 쉬고, 어떨 때는 막 병도 주고 드리고 뭐 사고도 당하게 해서 강제로 이것이 막 끊기게 해. 그래서 어디 뭐 기도원에 콕 박아놓으시든지, 아니면 뭔가 주님과 한 시간 있을 때 주님이 일로 와볼래? 하면서 이렇게 드로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있어야 주님과 러닝 할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네 가지 방면인 거죠. 그리고 이 수직적인 것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비밀한 삶이에요. 여러분 막 이스라엘을 발견하고 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와 주님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슨 이스라엘이야 바로 이제 댓글 들어오고 너 요즘 어디 다녀? 막 이런 거 다녀오고 갑자기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예수님만 믿어도 여러분 막 집안이 다 막 뭐야 뭐 무당계의 명문 가문인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믿어 2년이? 그러면서 막, 오, 근데 나는 내가, 그래서 막 머리를 자르고 막 성경을 찢어도 내 주님께 나와, 주님과 나와 갖는 이 비밀한 걸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요한을 막 반모섬에 가둬놔도요, 계시록을 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직적인 비밀한 삶이에요.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깊어지는 거죠. 물론 막 돌아다니고 내가 사역을 하고 뭘 해야 되지만, 갑자기 아픈 뭐 가족 옆에 머문다고 해서 우리의 깊이가 덜해지느냐? 아니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막 외치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제 막 그 새가족 양육을 맡았어. 완전 생초신자. 어떠실 것 같아요? 안 해보셨구나. 회개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약속도 안 지켜. 그 밥은 다 얻어 먹고 밥 먹을 땐 다 나와. 근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 아니면 양육하자고 만날 시간만 되면 전화기 꺼져 있고
카톡 뜨는 거 아는데 일부러 확인 안 해. 일자 안 없애. 이런 거,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라엘과 레아의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해봐야 돼. 양똥 냄새 폭풀 나는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양, 해봐야 양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아는 거죠. 빨리 아멘. 북한, 요즘 이제 그런 캠프가 하나 지금 3주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돕고 있는 캠프가 있는데요. 이제 강제 인신매매 당해서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요, 한국 국적을 못 얻어요. 차라리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중국말만 할 수 있게 되고, 중국 아버지가 안 돌보니까 엄마 찾아서 한국에 왔는데 못 돌보니까 얘네들을 그냥 반강제적으로 맡긴 어떤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국말만 하고, 그러니까 한국 학교를 보내봐도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섬기는 이 3주간의 캠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딱 하루고 지금 계속 12일째 화내고 있어요, 저희. 근데 저희가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니, 만약에 아니겠어. 곧 통일이 될 텐데, 2,500만 명 중에 북한의 다음 세대를 1,000만으로 가정하면, 걔네들 어떻게 돌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먹을 것 다 얻어먹고 안 나오는 거, 그게 고난이라면 뭐 그것도 기꺼이 받으십시오.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사람들.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것이 주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고, 어떤 뭐 컨퍼런스나 어떤 기름 부음 있는 예배 장소에 가면 너무 좋은데, 주님께 전부를 드리면 내 건 다 비거든요. 사람들 섬기거나 시간을 들거나 어디 뭐 미전 도중지를 가거나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거나 문화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스라엘 소개하거나. 그래서 수직적인 게 또 골방의 기도와 말씀의 삶이라면 수평적인 거죠. 아가서에 보면 in there, 내가 그 광야에서 그곳에서 주님께 사랑을 드린다고 나중에 성숙해진 신부가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바위 틈에 숨어서 떠나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 수직적인 것이 밤이라면 수평적인 사람을 만나는 건 낮이에요.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마을로 나가 사람들과 부딪히면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보셔도 알잖아요. 아이, 재수없는 예수쟁이들. 이런 말 듣고 그냥 이게 다야, 우리는. 아, 좀 이러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목사한테 상처받았어. 씨, 이러면서 막 요 정도 거절? 우리가 중동처럼 막 예수님 하나님이라 외치다가 막 돌에 맞고 그런 거 없거든요. 기꺼이. 이스라엘은 라헬이고, 그 진상 고객들과 동네에서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의 레아예요. 근데 열매는 그 레아들을 사랑해야 더 많아요. 자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이 네 가지 방면으로 사랑이 넓어졌을 때 여러분 더 큰 영적 권위들을 얻을 겁니다. 그냥 빨리 하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삶. 왜냐하면 수직적으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 사람들을 섬기는 킹, 다스림과 통치예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패션, 주님을 향한 열정이라면 컴패션, 사람들을 향한 긍휼은 수평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야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면 이게 다윗의 열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라면 수직이, 수평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는 것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단계에 딱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뭐 내가 너의 눈물을 한다 그러면 울면서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어떤 것을 하다 보면 두 번째 계명에도 도달하죠. 그래서 수직적인 것이 come and see, 와서 봐라 라고 하면, 수평적인 건 뭡니까? Go and preach the gospel. 가서 복음을 전해라. 충돌이 있고 거절이 있고 순교가 있는 곳에 가라는 거죠. 수직적인 것이 authority and identity. 그러니까 권위와 정체성이라면 수평적인 power, 권능이 있어야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하고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직적인 것이 기도와 말씀의 삶이라면 수평적인 건 사람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 다 싫으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 뭐예요? 그쵸. 요즘 찬송가 잘안 부르시죠?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여기가 좋은데, 초막 짓고 주님이랑 저 푸른 초원에 살래요. 맞지만, 나는 살고 싶구나. 하지만 가라. 안 가면 떠미셔. 아니면 불러와.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이 수직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만약 십자가라면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걸 또 다시 이만큼 올리시고 이렇게 갔다면 또 이만큼 올리시고 주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하나 뭐 하나죠? 길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넓어가는데 브레트비 오늘 샤만 예배 오신 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때론 강력하게 다루시는지.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스탁되어 있는지, 딱 이렇게 막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모자른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모자른지, 그냥 다 씻고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니까 그냥 나를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가지고 맨날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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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도 안 하면 믿음이 성장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딱 막혀 있어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커요. 은혜도 안 되고 생명력도 없고 무슨 영적 이기주의자들 같아. 배우기만 하고 헌신은 안 해. 헌신 얘기할 때 되면 막 녹아 살아 없어져 버려. 어디 갔지? 말하는 거야. 어쩌면 감독님이나 스태프들이 이스라엘 얘기할 때 어마어마한 그 저항력들을 부딪힌 걸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너무 소중한데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 됐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타락하시지 않으셨을까. 죄송합니다. 자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냥 사라져간 많은 좋은 사역들, 사역단체들을 저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들 인생에서 어쩌면 우리 육체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도 잘 하는 것과 브레드TV가 또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이것들을 소개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쩌면 교만해질 시간을 안 주시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고 사역적 영향력을 갖게 되고 뭐 재정이 어떠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막 재정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저는 정말 없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집중돼 본 적이 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안에서 그 십자가의 분량이 커지고, 내가 그 십자가와 연합했을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 이 모든 걸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